메일로 강의만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와서 강의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 오면 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계속 여기 오는 시간만은 완전 명리에 빠져야 돼. 모든 언어가 명리 언어로 다 이제 가능하면 그래놓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언어를 그렇게 했어. 좋다. 일반 사람 못 만나 시시해서 맞아요. 아니 그냥 말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섞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 3년 공부한 사람, 뭐 몇 년 공부한 사람, 초짜 하면 막 계속 섞이다 보면 물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있으면 뭐 섞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중화가 되듯이 섞이는 거야. 그냥 뭘 배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놀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섞이는 거야. 그게 진리라니까. 그 진리 아닌가? 맞잖아. 물감이 빨간색 뭐 초록색에 같이 해서 있어봐. 이 섞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태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생겨진 고정관념들이 있어,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생각인 양 한단 말이야. 자꾸 거기서 그 고정관념을 자꾸 깨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걸 깨는 게 뭐냐 하면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이게 살면서 이제 고정관념이 딱 돼 있잖아. 그럼 이 생각을 검토할 시간이 어딨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해. 그 생각을 검토하는 게 이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야. 나를 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뭐 불교든 뭐든 우리 인간이 태어났으면 두 가지야, 두 가지. 불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마음이거든. 맞잖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짜리. 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살면 내 마음만 있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좀 사람 이렇게 만나면, 자, 여기 마음도 있고, 여기 마음, 다 마음 있잖아. 근데 이런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거야. 왜 들여다보지는 못하냐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얘기했죠? 저번에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이게 명확하게 이게 선정이 되는 거야. 기준 없이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야. 세상 살아가는 거는 마음짜리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나 돌아보는 거야. 나 안 돌아보잖아. 그러면 지멋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다가 가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학문이냐고. 이게 딱이거든. 나를 보고 남을 보고. 남만 잘 보지 자기는 보려고 안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 객관적일 수가 없지.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남만 쳐다봤다 이거야. 그럼 나의 주관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 그지? 나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맨날 억울하게 살아. 세상 원망하면서 살아.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살잖아.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쵸? 내가 맞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것만 잘해봐. 뭐, 결혼 생활이든, 뭐, 자식이든, 뭐, 예? 부모 관계든, 다 잘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것만 잘하면.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자, 오늘 관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 그죠? 관성이라는 게 뭐? 남이야, 남. 남이고, 나 외에 어떤 다른 환경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자연이 있잖아요. 우주 자연. 크게 봐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관성이야.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건, 불가로 치면 법이에요, 법. 법칙. 이해 되시죠? 그 자연의 관성은 이제 법칙, 이런 거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법칙, 크게 봐서. 그걸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법칙. 그 법칙은 어떤 거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한테도 법이 있잖아. 그 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도 법은 법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하고 자연의 법하고는 틀리다. 오케이? 근데 그게 같아야 돼, 원래. 맞잖아.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법은 자연을 닮은 법이겠죠. 그게 노장사상이야. 예. 근데 인간 위주로 본 법이 뭐냐면 유교 사상이야. 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 누가 중심이냐의 문제지. 예? 예. 그러니까 관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서. 관성이 없는 사람은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법칙을 따른 사람이면서 다시 이면적으로 들어보면 내 중심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사람이라고. 남보다 내가 우선인 사람이라고. 오케이? 관이 강한 사람은 나보다 남이 우선인 사람이야. 관성이 없는 사람은 남보다 내가 우선인 사람. 남보다 내가 우선인 사람하고 나보다 남이 우선인 사람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자 그런 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 그게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무관들은 어떤 거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 관성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이 곧 법이다 이거지? 뭐 요 기준에서 남을 본 거야. 그럼 요 관성이 있는 사람, 남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냐. 지멋대로인 사람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무관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본래 내가 우선이고 남을 보는 거잖아. 무관인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냥 위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 완전히 생기거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무관이 자연의 관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 법이 변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의 법이다 하면 그 조선시대의 풍습을 제일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관성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게
잘된 것도, 잘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때려 엎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무관성이겠죠? 마치 그런 거야. 조선시대 그냥 그 유교적 어떤 관성의 마인드가 이제 너무 강해지니까 관의 횡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노비든 뭐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민본사상으로 해가지고 통학사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조선의 왕 입장에서는 그 동학사상이 무관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그 동학을 하는 그 사람이 무관인 입장에서 그 관이 나쁜 점을 어떻게 때려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 저건 인위적인 관이, 저 자연적인 관이 아니다. 이런 거야. 그게 민주주의요. 관은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의 그 관을 이어받은 거야. 조선시대의 풍습을. 대원군 때 뭐 세국정책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외국인의 서양 문물 받아들인 거 무관적인 사상인 거지. 관을 깬 거잖아. 그죠? 기존 틀을 깬 거니까. 그렇게 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무관들이 독립투사들이 많아요. 그럼 무관들이 뭐 하다못해 뭐 폭탄을 들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럼 그 관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 그렇잖아. 관을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남을 위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남을 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인 사람이 그런 행위도 한단 말이야. 그 관이 잘못됐으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야. 내 중심에서 이 관이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면 고치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거죠. 내 소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래요. 진짜 그래. 내가 상담을 해보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 무관들이 많아. 필요한 거거든. 왜 그래? 우리 그 역사로 보면 관성의 지기들끼리의 행포가 있었잖아. 이기붕,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 관성이 좋을 때가 있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썩어버리면 한화해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관을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또 무관인 거야. 상관, 경관이라든지. 그 때려 잡는 거거든. 관성과 상관.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진짜 순수하게, 그런 패턴이 이제 무의자연. 네, 어떤 사상을 가진 무관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십성적인 어떤 개념인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오행적으로는 뭐냐. 오행으로 관성은 뭐냐, 이거. 금이지. 왜냐하면, 목화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번지잖아. 기운이 상승하다가, 하강한단 말이야. 그지? 상승하다 계속 상승만 하지 않고 가다가 하강하잖아. 유턴하잖아. 리턴하잖아. 이게 금의 기운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게 관이야. 자연의 관이라고. 인간이 목에서 목화 가다가 이제 금이 되니까 봄, 여름 지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을이 온 거죠? 가을, 겨울로 가는 거잖아. 양, 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가게 만드는 게 금이야. 좀 강제적인 거야. 강제적이어야 되잖아. 목이 이렇게 가면
직진성이면 마찰력인 거란 말이야, 금은. 그죠? 그게 이제, 이제, 양에서 음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가을이지. 그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부를 배웠어요. 경, 정을 배웠고. 경, 오늘은 경신 할 거잖아요. 요거 이제 목이고, 이게 화자, 이게 금. 다음 시간에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우리 십성은, 대표 선수가 뭐라고? 갑, 금이다. 갑, 경. 오케이? 요걸로 십성을 따진다고 했잖아. 그죠? 요 중간에는 이제 토가 있는데 이게 무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 했죠, 우리. 다시 반복하자. 그러면, 자, 갑 입장에서는 이게 비견, 겁재. 그 다음에 이제, 경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편재, 정재, 이렇게 되는 거야. 편재, 정재, 이해하시겠죠? 금 입장, 경 입장에서 보는 거라면. 경 입장에서 갑목이 편재, 경 입장에서 을목이 정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목 입장에서 병화는 식신.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 병화는 평관. 그 다음에, 갑목 입장에서는 상관. 입장에서는 정관. 여기 입장에서는 편재. 그죠? 경 입장에서는 편인. 정제, 이제 정의. 이거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쵸? 오늘 요거 배울 거잖아. 자, 식신 제살도 배웠고, 상광 경관도 배웠고, 재극인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뭐냐. 경금 입장에서 자, 갑목은 뭐야? 갑목 입장에서 경금이지? 그지? 그 심리는이? 갑목 입장에서 경금은 뭐야? 경과. 신금은? 경과. 그 다음에, 요거 입장에서는 비견이지. 이거 경금의 신금은 뭐야? 겁재. 열심히 공부해야 돼. 예? 십성 붙이는 거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안 돼버리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빨리 뭐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그냥 틀어. 이해 안 돼도 그냥 틀으라고. 근데 듣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귀가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요 경금 입장에서 요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 크게 봐서 이 대표적인 게 관성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성이야? 자연의 관성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기운이 목에서 화로 펼쳤다가 이렇게 꺾였잖아. 이렇게 꺾인 이유가 뭐야? 제동을 건 거잖아. 제동을 건 거잖아. 자, 숨을 쉰다. 또 어떻게 해? 푸는 건 뭐야? 응? 숨을 들이마시는 건 뭐야? 이렇게 받아 들어온 거잖아, 내한테. 이게 금수야. 내뱉는 거는. 식재잖아.
내가 막 움직이는 거 식재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는 그 움직이다가 조용히 하려고 하면 이게 한 번에 탁 갔다가 탁 조용해지지 않잖아. 우리가 막 100m 뛰어가지고 헐떡헐떡 되는 거야. 헐떡헐떡 될 때 숨 고르게 하지. 그게 금이요, 여러분. 숨 고르기가 막 헐떡헐떡 되다가 하잖아. 그게 금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게 금이 하다 보면 조용히 나중엔 가라앉겠지. 그게 수요. 그럼 우리 인간이 맨날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 맞잖아. 그래서 낮도 있고 밤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뭐야? 오행으로 치면 목화잖아. 열심히 언제 때 열심히 살아? 젊을 때. 나이 들면 열심히 살면 안 되겠지. 열심히 살아봤잖아. 그럼 좀 쉬어야지. 언제나 청춘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그 금이라는 관성이 금이 관성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언제 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이제 금의 어떤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왜? 인정해, 받아들여야 되거든. 가을이 됐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옛날 젊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지? 목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금수의 시대로 가는 거야. 그게 정신이고, 그게 차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젊어서도 낮에 열심히 이러다가 밤에는 잡니다. 그지? 금수의 기운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금의 시작은 뭐냐면 충전인 거야,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정해야지. 이 금이 안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의 나이가 여러분 나이예요, 지금. 45세에서 네? 65세 요 정도가 금의 나이란 말이야. 그럼 45세 때부터 65세 때는 뭘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안정이 돼야 되겠지. 사람이 옛날처럼 막 과거처럼 막 목화의 기운을 발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뭐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순리에 따르려면 그런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에는 이제 노년을, 노후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보다도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을, 목화에서 열심히 했던 것을 어떻게 수렴하고 갈무리하고 이런 거잖아. 자연을 배우라 이거야, 여러분. 가을에 뭐 해요? 추수하잖아.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룬다 이런 거지. 완성이거든. 그게 금이야. 농사 안 지으면 완성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관이면서 금은 우리 인간한테 어떤 존재예요? 추석 이제 막 끝났는데 풍요로움을 주는 존재라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잖아. 그 뭐 때문에? 금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행으로 금은 뭐예요? 옛날로 치면은 열매잖아. 곡식이잖아. 돈도 된단 말이야, 그게. 돈도 되고 뭐도 돼요? 돈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돈이 쌓이면 뭐가 돼? 부자가 되잖아. 부자가 되면 또 뭐가 돼?
관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관을. 후자가 되면. 권력이라고 하지. 힘이라고 하잖아. 그죠? 어, 금이 굳어지면 그게 힘이 되는 거야. 옛날로 치면 이게 철기. 응. 곡식. 그 다음에, 어, 이게 안정하려고 저장한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그 원시시대 때는 막 해가지고 그냥 일회용이잖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했다가 농사를 짓게 되고, 어떻게? 이게 쌀을 이제 발견했는데 이 쌀이 희한한 거야, 이게. 단위 면적당 가장 좁은 건데 이게 조금 먹으면 배가 불러. 다른 거에 비해서 음식이 그렇잖아. 변은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이게 남는 거야. 그럼 남은 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저장. 그게 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먹으려면 금을 닮아야 되겠죠. 그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뜻이야. 안정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금은 이게 안정이야, 안정.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오케이? 그럼 옛날에 자, 편안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옛날로 치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건 토야. 근데 울타리 안에 무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편안하려고 보호되는 거잖아. 그럼 그 보호하는 수단이 뭐냐고? 금이다 이거지. 총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 칼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냥 가장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그게 도구의 개념이지만 요걸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이 철이잖아. 철이 있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목화만 막 해가지고 그냥 내가 막 한 거 그냥 젊을 줄 아는 거야. 금을 생각 못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어떤 거야?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나중을 생각하는 거지. 안정을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런 얘기가 관성이라고, 여러분. 이게 관성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관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근데 이게 관이 필요해서 생긴 건데, 이게 가진 자의 횡포로, 횡포의 수단으로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음양인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다 그러잖아. 정치인들도 있잖아.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뭐 한다 한다 해가지고 2선 되고 3선 되면 이제 마틴 가는 거야. 그 관에. 그 관에 유혹인 거지. 그래.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이 금이. 근데 이제 가장 이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 수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야, 이거. 크게 놓고 보면 이건 물질인데 이건 정신이야. 그 이게 되면 아주 노련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이라 이게. 예? 이게 이 목화금수가 그런 우리 인간의 일생도 되고 그 어쩐 그 인간이 살면서 가져야 되는 가치 수단 이런 것 술 한번 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식상이고, 아 이건 비겁이고 식상이고, 이건 뭐요? 관성이고, 이건 인성이잖아. 그죠? 재성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금수는 관인이겠죠. 목화는 목화토. 이거는 어떻게 식재란 말이야, 식재.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라. 그러니까 관이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일 때하고
여러 사람이 살 때하고 틀린 거야.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 규칙이 생기겠죠. 회칙도 생기고 왜 있으면 그잖아. 그거 왜 생긴 거야? 그렇지.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그래도 다 틀린데도 그런 관을 만들어서 따라라 이런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으로 배우는 게 인간이 만든 관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살잖아. 이런 공부를 만약에 아는 상태에서 이제 너는 왜 너 멋대로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관성이란 말이야. 이게. 잘 살고 싶잖아. 잘 살려고만 하면 돼, 안 돼? 행복하고 싶잖아. 행복하려고만 생각하면 돼, 안 돼? 불행해야 행복한 거요. 힘들어야 좋아지는 거요. 그 음양이라. 그것도 모른다,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 그러니까 평생 힘들게 살지. 안 그래? 행복, 천국 가면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할까? 천국 가면? 아니, 안 가봐도 알지. 안 가봐도 그건 모르겠어.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나쁜 거 없이 그냥 한 3개월 살아봐. 낙이 없다. 낙이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 낙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게 고생해야 낙이 오는 거예요. 지게찜 짊어지고 낑낑대다가 탁 풀어봐. 그 여러분 왜 운동해? 힘들라고 운동하는 거야? 좋아지려고 운동하니까 힘들잖아.